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MBN에서 방송되는 아바타 싱어에 출연하는 란이라고 해요. 저 TV 출연합니다. 책 읽습니다. 마음의 상식 쌓습니다. 여기는 책 거리. 여기는 책 거리. 어떤 분이 지나가려나? 기대. 아직 아무도 안 지나가시네. 기다려보지 뭐.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Nope. 우선 본색깔은 그래요. 가요. 바쁘시겠죠. 지금 제 목소리가 밖으로 들리고 있는 거 맞죠?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분명히 있을 거야. 라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나는 포기를 버리는 여자. 포즈를 취해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황 색깔 언니. 일로 가까이 좀 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혹시 어디 갔다 오는 길이세요? 저 뽀뽀하러 가는 길이에요.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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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우는 거예요? 아, 요즘에 잡생각이 많아서 오랜만에 복싱하러 가요. 잡생각이 많으시다고요? 요즘에 전남친이 연락 와가지고. 아니? 연락이요? 그 뭐 자니? 아니면 지금 뭐하니? 그것도 12시에 뭐 그런 연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자, 전 남친에게 한마디. 아, 어때요? 속이 좀 후련해졌죠? 네, 아니요.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안녕. 잘 부탁해. 앞으로 행복한 연애하시길 이 나니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분 아버님 네 분. 인사해 주셨어. 일단 시작이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집에 가세요 어머니. 아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아름다우시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너부터 먼저 소개해봐. 너부터 먼저 소개해봐.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라고 해요. 할아버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나는 우리나라 나이로 79살. 이러시구나.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내가 네. 청와대에서 좀 근무했어. 너무 멋있어. 청와대요? 네 청와대 알아? 저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만 봤어요. 그래. 그전엔 청와대가 뭐. 정말 멋져요, 멋져. 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시면 좋을 텐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얘는 집에 있으면 다방만 듣고 잔소리 해가지고 귀찮아. 그래서 내가 혼자 그래 다니면서 이 꽃도 보고 숲도 보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오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패션이 너무 좋으신데 옷을 직접 골라서 입으신 건가요? 이거? 네. 이거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거 골라준 거야? 에이, 할아버지 뭐예요?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를 정말 찐사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찐사가 뭐예요? 알려드릴까요? 찐사는 찐한 사랑을 줄여서 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찐사, 사랑하는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보. 찐사다, 찐사. 할머니한테 오늘 가셔서 난 당신을 찐사하네 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알았어. 고마워.